북한이 급변사태 시 상황 전망은 급변사태가 났을 때 안정화가 가능할까? 안 될 것 같습니다. 혼란상황이 지속 악화된다면 동북아 전체에 어떤 불안이 조성되고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종 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 혼란과 분열 시 전국 불안 및 외세 개입 가능성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 북의 선택 방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북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? 일단 화해 통일은 거부해야만 합니다. 두 번째, 그러면서 한국 체제 전복을 노리고 흡수 통일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북한이 볼 때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입니다.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싸우고 있고 국민들마저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전략 이론가는 한 나라 모든 나라를 칠 때 적의 중심을 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 딱 때리면 어쩔 수 없이 팍 꺾어지는 중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요소가 한 나라의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을 때 그 분열돼서 이 접합하는 그 요점을 딱 때리면 이 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이 전략 이론에도 전술 이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이런 점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앞으로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시혜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이해관계 몰입해서 그냥 싸우는 데 일중할 게 아니라 이건 쟤들이 바라는 거 아니야? 이걸 안 하고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데까지가 다들 머리가 돌아간다면 문제가 별로 되질 않을 걸로 봅니다.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.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 있고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현재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후손은 없지만 그 누군가든 북두산 혈통이 산다면 자기 아버지, 할아버지의 가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꺾으면서 바꿔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탈탈 털고 새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.